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 유명 어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여성 B씨도 윤중천이 건넨 약을 먹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림 그 하나랑 좀 안심처럼 생긴 약 그 피로 회복제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먹었어요. 그래, 자기도 먹고 나도 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죠. 제가 그걸 먹고 이렇게 있는데 좀 달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달매지고 그냥 그러는데 그게 무슨 약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인선하고 또 다른 피해 여성 C씨는 네일 아티스트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저를 윤중천이 따라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김학의가 저에게 술을 권했고 저는 술 마시면 얼굴이 잘 빨개져서 잘 못 마신다고 했더니 네가 뭔데 내 술을 거절하냐며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모자를 쓰고 왔냐고 욕설을 해 울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다녀와서 김학의와 윤중천이 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울면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렸던 김학의 법무차관. 동영상이 공개되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가 떠나며 남긴 한 장짜리 사퇴의 변.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야. 다 몰라. 다 모르는 거야. 저는 다 몰라. 모르는 거야. 그 별장도 모른다고? 그쪽 뭐 가지도 않았어. 다 모르는 거야.